십자가는, 그제, 이 세상에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고 핏부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확장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는 예, 하늘을 여는 열쇠입니다.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하늘에 막혀 있는데 십자가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이 뭘 만들어 놨을까요?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하늘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막의 노지. 성소와 지성소 중간에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있는 그곳에 인간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막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뿌려 죽으실 때에 회장 찢어진 것은 예표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모든 인간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만. 예수 믿는 자들이 요구받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치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치지 않은 자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 따라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지. 지금 하늘은 침난한 자의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이 침날까요?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 지면 질수록 그 십자가가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고통이 뭘 만들까요? 이 땅을 벗어나게 만들고 하늘로 올라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 지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겁다고 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무겁지만 고통스럽지만 십자가 지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통이 되는데 나를 죽이니 고통은 되지만 십자가 지는데 십자가 지고 나면 하나님의 비밀이 풀려지게 되고 그분의 나라, 그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십자가의 고통이 하늘의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유일하지만 십자가는 모든 것이고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유일하게 십자가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을 보십니다. 19절 보십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우리는 십자가 지지에 십자가 지면 악이 사라집니다. 그 왜 될까요? 그 징계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고통이 있으면 징계가 없고요. 십자가 고통이 없으면 징계 고통이 있습니다. 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거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경외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게 최고 악이요 최고 고통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지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고통일 수 있으나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고통이 됩니다. 십자가 지는 것도 고통이 되고 십자가 지지 않는 것도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성질이 다릅니다. 십자가 지고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평안에 가겠지만 십자가 지지 않고 고통 없는 자들은 그 영혼에 큰 고통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신명이 그러지. 네 행복과 네 자수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장수를 위해서
나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지키시면 하나님의 행복과 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불순종이 뭘 만들까요? 불순종의 거역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될 겁니다. 자, 육신의 십자가로 육신의 고통 경험자들은 영원히 평강 누립니다. 육신으로 십자가 지지 않으므로 평강 누리는 사람은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왜 세상 말로에 왜 번뇌가 오고 갈등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까요? 여러분, 고통은요, 여러분이 그 고통 경험한 것만큼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백인보다 흑인이 고통을 더 많이 느낍니다. 남자보다 여성이 고통을 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저도 고통을 느껴봤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1초, 1초가 예, 제게는 지옥입니다. 그 회복될 때까지 약 일주일 걸렸다 하면, 일주일은 예, 제 인생에 없는 시간입니다. 막 고통스러워. 그래, 고통을 받다가, 하늘에게 징계를 받아가지고 고통받을 때는 예, 야, 지옥이 이것보다 더할까? 그랬습니다. 지옥이 이것보다 더할까? 이 땅에 뭐라도, 예? 영적 세계, 맛배기네, 맛배기. 맛배기는 봤는데도 그렇게 고통이 되더라고. 고통의 이유가 뭘까요? 그 고통이 뭘 만듭니까? 기억하십니다. 영혼의 스파크를 일으킵니다. 영혼을 각성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보게 하세요. 끊임없이 하늘을 향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만약에 고통이 없다면 이 세상 즐거움에 안주합니다. 안락 누립니다. 경계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무지, 무관심이 세상이 망할 때 전부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주관하시는 주님은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끊임없이 깨우게 만들고 끊임없이 십자를 지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은혜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통받지, 그 고통 속에서 죽게 돌아와 마음을 죽게 드리면 그때서야 고통을 해결하시고 하늘의 고통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신 안식과 기쁨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고통과 그 갈등, 번뇌는 인생에 인간 속에 있는 원수막의 독을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죄악, 죄악에 대한 괴력의 즐거움을 뺄 수 있는 방법은 그 고통입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때문에 느끼든 느끼지 않든 십자가 고통 때문에 세상 것이 끊어집니다. 얼마나 십자가 져야 될까요? 날마다 십자가 지라 하십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보십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원치 않고 좋아하시는 바는 아니지만 그 고통받은 자들이 그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 지게 되고 십자가 지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벽히 이루어놓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다루어 가신 겁니다. 다윗이 그러지, 권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종이 이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웠나이다. 십자가의 결과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합니다. 거룩한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예수님 표현에 지진나지 아주 크게 지진다면 가끔 그 지진통해가지고 땅 밑에 있는 샘이 터진대요.
그럼 지진 나와가지고 엉망인데 거기에 생수가 흘러가지고 물이 전부 다 땅을 적셔 아주 길면 땅으로 만들어 놓는다 하거든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십자가는 예, 우리 가운데 생수 터지게 만드는 은혜요, 능력이 되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보십니다. 어떤 고통이나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이 땅에 세상적인 갈등이라 할지라도 그런 갈등들은 우리 마음을 찌릅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아픈데 결과는 예, 생수가 터지는 겁니다. 그 생수가 터지고 나니까 아파지만 터진 생수 때문에 영혼이 가라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알겠습니다. 생수가 터지니까 그곳에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이 되게 된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보십니다. 세상 고통과 달라서 우리가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은 생수를 터뜨려 놓습니다. 그 생수가 온 환경을 전부 다 달리 만드는 은혜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